올해 주택 시장의 최대 이벤트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당장 올해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사전 청약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정보를 미리 빼내서 투기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 3기 신도시를 우리가 믿고 할수 있겠느냐? 차라리 3기 신도시를 전부 취소해버려라. 이런 여론이 들끓으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기도 했었던 이 3기 신도시인데, LH가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많은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사전 청약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이 돼 있죠.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화면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주택 사업 승인 및 착공 이 단계에서 아파트 당첨자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분양 제도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보다 1, 2년 앞서서 당첨자를 먼저 정해놓기 때문에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전 청약 전체 물량은 6만 가구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규모 택지까지 전부 합친 규모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 남양주 왕숙에서도 6,400, 고양 창릉 4,100 가구 같은 많은 물량이 준비되어 있다. 또 하나 보시면 좋을 것이 서울 용산 정비창에서도 3,000 가구나 이 사전 청약이 들어간다고 하죠.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당장 3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인천, 계양, 뭐 남양주, 왕숙 이런 3기 신도시 지역들이거든요. 올해 7월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거죠. 이 사전 청약을 생각만 막연하게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쯤에는 이제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3기 신도시 여러 가지 뭐 눈여겨볼 점이 있지만, 일단은 뭐 입지도 뭐 2기 신도시에 비해 괜찮고 서울과 그렇게 멀지도 않은 데다가 교통 대책들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특히나 눈여겨볼 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특별 공급 비율이 85%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도시 지역에서도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와 공공 분양 아파트로 크게 나눠지는데,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가점이 낮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공공 분양에서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것이 우리가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 비율이 바로 공공 분양에서 85%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전부 공공 분양 물량만을 사전 청약을 받기 때문에 특별 공급 비율이 전부 85%다. 모든 사전 청약 물량의 85%는 특별 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 그 입주자 선정 방법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일적 소득 요건을 갖춘 분들이 도전을 할수 있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별도 채점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자녀가 많으면 유리하다. 두분 이상 되는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려는 분들인 경우 생애 최초 특공에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이기 때문에 적지가 않거든요. 이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 소득 요건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맞는 분들은 전부 무조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 또 다자녀 가구 특공이 있어서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들이라면 이 10%를 모집하는 다자녀 가구 특공도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특공도 있고 나머지 15%가 바로 일반 공급이 되겠는데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점제와는 조금 다르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일반 청약에 노려봐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당장 7월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3기 신도시 청약을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입지도 좋고 또 물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당첨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전 청약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다고 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됐다고 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한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전 청약은 사전 청약에 당첨된 이후 포기한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전 청약에 한번 당첨이 되면 다른 지역의 사전 청약은 더 이상 도전을 할 수 없고 또 사전 청약에 당첨된 이후 본 청약 계약까지 간 다음에는 이 재당첨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전 청약은 다 좋은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자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피켓 내용을 보면 LH는 사전 예약자 권익 침탈 중단하고 석고 대죄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은 하남 가밀지구에서 사전 청약에 당첨되셨던 분들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이 공사 현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뭐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하남 가밀지구의 사전 청약 계획인데 당초에는 2010년 11월에 사전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사전 예약이라고 불렸는데 사실상 뭐 사전 청약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에 본 청약을 진행해서 3년 정도 후였죠. 그리고 즉시 착공해서 2015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10년 11월 사전 예약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남 가밀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문화재가 갑자기 발굴되면서 또 인근 지구와 통합 개발 계획이 무산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본 청약은 2018년에 진행이 됐거든요. 당초 2013년 본 청약을 진행하려던 것보다 5년이 늦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2010년에 사전 예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본 청약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8년이나 걸려 2018년이었다. 그리고 자 2021년 현재 이 아파트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올해 10월에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가밀지구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구리 갈매 3년 8개월, 시흥 은계 5년 2개월 이렇게 본 청약 시기가 늦춰지면서 입주 시기가 뒤로 하염없이 밀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3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하남 교산 신도시는 11월에 1100가구를 사전 청약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2500가구를 사전 청약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본 청약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 바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현수막 붙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교산 신도시 현지에 붙어있는 현수막의 모습인데요. 사유재산 강탈하는 LH공사, 하남도시공사는 지작물 조사를 취소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LH 투기 의혹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작물 조사를 완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작물 조사라는 건 토지 보상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 지작물이라는 거는 신도시 개발할 때 지장이 되는 물건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현금 청산을 하기로 한 물건들이거든요. 자, 지작물을 현금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올해 3월 2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교롭게도 LH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졌죠. 그래서 그날 있었던 지작물 조사는 취소가 됐고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지작물 조사를 전면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투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지작물 조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실제로 보상 절차와 이 주민 협조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스텝이 꼬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신도시 개발이 LH 사태라는 변수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가밀지구 사전청약 피해자분이 저희 땅집고와 통화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신혼부부가 학부모 됐고 자녀들은 성인이 다 됐다. 가슴 아픈 말이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무려 10년 동안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이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이분들 말씀대로 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일 텐데, 사전 청약 당시에 신혼부부 아이가 없었는데 입주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자녀가 있으셨던 분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집값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사전 청약 이후 10년 동안 이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서 인생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도전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청약이 당첨된다고 해서 꼭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다만 다른 사전 청약에 또 도전할 수 없을 뿐입니다. 본 청약 가기 전에 철회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일단 사전 청약은 해보고 당첨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계속 다른 일반 청약 아파트도 도전을 해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사전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신도시의 개발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아까 지작물 조사라든지 토지 보상 아니면 갖가지 온갖 이유로 지자체가 반대한다든지 해가지고 개발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하시라. 그러다 정 늦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적당한 집, 내가 실거주하기 괜찮은 집이 나왔고 가격대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다,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은 집이 나타난다면 매수해서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도시 사전 청약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데 준비를 하는 건 좋고 기대를 갖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플랜 B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최악의 경우 사전 청약 이후 10년 후에 아파트를 입주해도 내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플랜 B를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땅집고 홈페이지에서 수준 높은 땅집고 기사들도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